근데 삭제를 했거든. 예. 삭제는 다시 또 계정 만들려는데 안 만들어지네. 똑같은 걸로요? 응. 똑같은 걸로 안될 거예요. 왜? 이게 삭제한 거를 다시 살리면은 똑같은 걸로는 그렇게 이게 안 돼요. 기간이 지나서 똑같은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 예, 왜 그러냐면은 제 거를 아까 형 거를 형이 지웠잖아요. 없앴어요. 이제 안 쓰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형처럼 형인 것처럼 해갖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주거나 아예 못 만들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구는 가능할 텐데 복구하면 아마 그게 살아날 그러니까 거예요. 네. 지금 어떻게? 계정 삭제하면 다 모든 자료들 다 삭제된다는데 다 삭제된 거잖아. 네, 지메일은 그런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복구하는 거는 네. 복구할 거예요. 이걸로 바꿔야겠다. 알았어. 뭐 이미 사용 중인 일을 다. 사용 중인 계정 뭐안 나오고 막 그럴 거예요. 아예 없으신 알았어. 거예요? 지메일은 아예 없으신 지메일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없애서 다시 만들어야지, 다른 계정. 6238550 그러네. 없어졌지. 3850 Q26238550 예, 없어졌네. 없어졌어요. 지메일 네이버도 없애야 돼. 네이버 없애야겠다. 아니, 제거 메일 없애야겠어. 그리고 통화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재표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철이 형이 아까 형이 얘기한 대로 자파 관련돼서 자료 갖고 오라고 해서 갖고 온건 맞잖아요. 자료 가져오고 한 거니까 어차피 파면 다 나오거든요. 형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그거는 김종을 아니 이게 지금 형 얘기하는데 교문 속에서 올라왔다고 하면 김종이 지금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래 그 K를 겨냥한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간에 형이 철이 형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형이 분명히 벨한테 가가지고 딱 까고 얘기해라. 너 나도 이쪽에 다 있으니까 같이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자 오픈해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까면 깐다고 하면 철이 형을 까면 철이 형 이런 얘기를 다할 거란 말이에요. 벨 얘기도 할 거고 벨 그다음 좌파 갖고라도 좌파 얘기도 할 거고 분명히 다할 거란 말이죠. 안할 사람은 아니니까. 물론 이제 지금 통화가 잘안 돼서 그러는데 통화가 되면은 유대표가 얘기는 하겠지만 얘기를 하면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좌파부터 그리고 좌파도 그렇고 다 인선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결론은 지금 철이 형이 인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도 밖에서 보면 이거 보면은 이제 김종도 그러고 교문석도 철이 형은 K 사람이니까 K를 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이걸 김종이 철이 형이 뉘앙스를 풍겼으면 아이 사람이 K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런 생각도 저는 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뉘앙스를 풍기라고 했으면 풍겼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김종 입장에서는 형하고 관련돼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지금 다 모든 체육계 그 더블유K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단 만들 때도 철이 형이 자료를 갖다 준게 맞잖아요. 뉴슬리도 지금 철이 형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만약에 까면 뉴슬리도 그렇고 TVK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다 하나씩 나올 텐데 그러면 문제가 되니 아예 장관을 내리는 거라고 하면 다 안에서 그냥 정리해서 내리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철이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지만 그러니까 벨이 형한테 집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벨이 철이 형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면 형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걸 수도 있고 그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한 부분이 여기서 저희가 꼬리 잘라서 저희 모른다 그냥 이걸 받았다 이렇게 가능한데
해보면은 철이 형이 형한테 메일 보낸 것도 있고 카톡도 분명 있잖아요. 전화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냥 뉴슬리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소장님도 걱정하는 게 형이 TBK에 있고 뉴슬리도 연결돼 있고 지금 TBK에서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크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에 뉴슬리가 들어와 있고 이제 계약하고 막 했는데 철이 형을 건들면 다 나온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를 수 있으면은 그냥 다 조용하게 그냥 나가라고 해서 수사 안 하고 어차피 K를 내릴 거라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관이 있잖아요. 1차관이 대응을 하면 돼요. 할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형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관을 하려고 하는 국회의원이나 이게 좀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다 청문회하면 다 까발리니까. 그렇잖아요. 형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걸 동감은 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금 원래 처음에 형이 장관을 거기 앉힐 때말잘 듣는 사람, 그다음 체육적인 문화 그쪽에 어느 정도 아는 사람 해가지고 지금 차 감독이 원래 장관은 자기가 K는 자기가 얘기했는데 다 한다고 해서 앉힌 거였는데 결론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실패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1차관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장관이 없어도 1차관이 업무 대행을 하면서 위에서 시킨 것만 한다고 하면 그 돌아가는 시스템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장관이 없더라도 물론 장관이 없으면 공격은 받겠죠. 왜 장관이 없냐? 그러면 그때 맞춰가지고 선거 끝나고 그다음에 사람 물색해가지고 장관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 되면 나올 거예요. 청문회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좀 단계별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그 철이 형을 까면 뉴슬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재단 관련돼서 뭐 필요한 자료 다 철이 형한테 통해서 나온 건데. 처지는 포커스가 그게 돼 있는 거야. 자료가 나오지만 정보가 올라올 거냐, 이렇게 다 나왔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런데 안에서 수사하는 거니까. 얼마 전에 처리 말고 다른 애 이렇게 깠을 때 조용히 나가라 해서 섣부르고 나갔잖아. 그런 것처럼 조용히 여기서 야 이렇게 나가 나왔는데 너 그냥 어떡할래? 그냥 나갈래? 어떡할까? 나가겠습니다고 나오겠지.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거는 여기서 내부적에서 바깥에서 치는 게 아니라 내부적에서 까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져서 애들 다 뒤집어 파서 하나 꽂으려는 적은 걸로 나가라 하는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 그중에 하다 보니까 그거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이제 보고서가 누구하고 누구 연락하고 했는데 또 나오고 안 나오고 다 하면은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러면 또 한바탕 해야 되니까. 그럼 형님 그것만 확실하게 TDK 일하면서 형이 자료 몇개 받은 거 있다까지만 형이 얘기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형이 그건 알아. 그건 알아.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여기, 그 책자 받는 거, 뭐 그런 것들 받은 게 있다. 아, 그건 알고 있어. 아, 그러면 됐어요. 저는 그 얘기는 안 하셔가지고, TDK 뉴슬리도 있고, 재단도 있고, 다 들어간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앞으로 나한테 그러더라고. 앞으로 그런 거 받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가 될 됐어요.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미리 다 정리를 하고 저도 휴대폰 아 하고, 다 정리. 이런 걸좀 지우고 가자는 거지. 알겠어요. 우선은 저는 지메일은 지웠고요. 네이버도 지울 거예요. 철현한테도 다 지우라고 하고, 이대표한테 그렇게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철이를 갑자기 지우는 건좀 그렇잖아. 철이를 뭐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라 그래. 아니, 철현은 아마 좀 지우고 있을 거예요.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운다 해서 그 자료가 지우면 아예 영구 삭제되는 거야? 계속 원래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지금 지금 그걸 형이, 보니까 계정하고 데이터가 다 삭제된다고 나오더라고. 되는데, 기간 얼마 정도 있으면 안에 복구가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신청하면 복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근데 복구하는 본인 거지. 신청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메일, 네이버는 잘 모르겠고, 네이버는 어차피, 근데 이제, 형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정도까지 안올 거라는 거죠, 형이 얘기하신 대로. 너 이런 자료가 있는데, 가지 갔냐, 안 갔냐?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철이 형을 타겟으로 잡은 게, K를 잡기 위한 시작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리 이거를 사주해가지고 교문수석 이거 준비했다고 하면, 철이 형도 어느 정도 까고, 다깔거 아니에요. 벨도 까고, 뭐도 까고 하면, 아사리판이 될 테니까, 그럼 아예 그냥 조용히 정리해서 장관도 내려가라고 그러고, K도 다 그렇게 해서 내려보내고, 철이 형도 나가라고 그러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어차피
그런 부분을 좀 대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거니까. 철이한테도 준비를 하라고 할게. 자료 다 지우라고. 일단은 내가 그 철이 옛날에 그때 철이 너도 보고서 올라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안 올라왔거든. 예. 이제 이번엔 진짜잖아요. 어. 저도 그때는 형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알아서 그냥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진짜니까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어요. 알겠다. 네네. 알았어. 네.